아이 뭘 또 성질까지 그 성질낼 일이야? 아침에 농산 가져가라 그랬잖아. 지금 배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말이야. 어우 진짜 이 친구는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어? 어르신한테 지금 넉살이랑 넌밍수 만날 거야. 가자. 야, 그 분위기. 어유,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스펙.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또. 인사 처음 해봐. 안전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던미스라고 합니다. 래퍼 던미스입니다. 반가워요. 던미스 같은 회사 소속 넉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웅성거림 속 정확히 들려오는 조롱 소리 끼는 대부분이 덕식 모노폴리. 아, 오케이. 여기 장소가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오 색달라요. 상 받는 거 봐. 아, 상 받는 거 이제 음악적으로. 나 넉살 작은 것들의 신 이게 뭐야? 5년 전 내 앨범 1집 앨범. 아, 품이야? 품이야? 그 모르겠어. 까보지 말라 그러더라고. 이거 왕신인이서 그런지 Made in China 이렇게 준비해서 와 이거 준비해줬구나. 아 고마워. 고맙다 그래 빨리. 아 고마워. 어우 야야야 잘 쓸게. 어, 위에다 그냥 어우야. 아 귀여워. 어 진짜 사슴 같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야. 손을 묶어 해야 되는.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아이. 아 이거 선물 이게 선물이시구나. 더미스랑 이거 피부 닿는 거 싫은데. 아니 이게 묶으면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너 왼손잡이지? 나 왼손잡이. 더미스 아, 왼손잡이야. 우리는 돼. 둘 다 오른손잡이지.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아이 야 이거 저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이네. 그러니까 아래다가 2인 삼각으로 묶죠. 하나 둘. 이거 이스트. 이거 이스트야. 이스트. 이거? 아니야. 이스트. 야. 오. 아 근데 왜 되네. 야 얘네 친한 진짜 친한 거고 우리는 그냥 싼 거지. 아니야. 우리는 일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 아 진짜. 좋아요. 아유 피곤해. 아, 형이 너무 형이 좋다. 좋다. 와 형이 너무 좋다. 우리 옛날에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주는 쉐이크. 쉐이크. 어머니가 쉐이크를 만들어주셨다고?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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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슬슬 좀 이상하다. 어? 잘하네. 잘하네. 여기 만두 만들어봤으니까. 녹사는 언제부터 머리 이렇게. 아 머리 나 오래됐어. 올해 한 20살 넘어서부터는 짧은 적이 거의 없었어. 심리보다도 길지? 그치. 지금 살짝 풀어보면은 아니야 풀어서 필요 없어. 아, 심리전. 야 왕심리. 야 이거 손이 하나라서 묶을 수가 없어. 야 이대로 간다. 머리 자를 생각 아예 없는 거지? 아직은. 근데 좀 자르고 싶어. 그래서 좀 조만간 그래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있는. 마르키 선생님 야한 생각 많이. 어 그럼 그럼. 진짜 덤이 되더라? 어 근데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몸이 좀 안 따라주는. 야 이거는 저기 제작진이 쓰시던 거를. 아 미안해요 저 프로그램 예산이 좀 낮아가지고. 네. 봐봐 진만두 되잖아. 그러네. 어 만두 오떡. 야 진짜 잘해. 만두 만들었다. 와 잘하네 진짜. 우와 야 너는 애기 똥 애기 똥 아니야? 그럼 다 들었어 들을걸. 아 잘한다. 아, 잘하네. 그 인덕션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야 전문 용어 여유를 보소. 인덕션이. 아니 근데 이름 되게 특이하잖아. 아 래퍼 이름? 넉살 던밀스.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한번. 야 넉살 좋다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 Easy going. 내가 쉬운 사람이라고 해. 이지맨. 이지맨. 어렸을 때 별명이었어. 아이 소개팅 가면은 너 사람이 참 쉽다 자기는. 그럼 던밀스는? 그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이제 이름이 던밀스였어. 여기는 이제 영어 전문가거든. 영어 쪼고 사람이지만 영어 사람. 한번 해봐 해봐. Do you know energy integration? Integration? Yeah, energy. Energy integration? I'm not sure about that. You go to university here or? Yeah, no, I'm postdoctor he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 used to study kinesiology, if you know that. Kinesiology, mind control 아니야? 아, 그 chiropractic. 아, 사람을 그 수술하는 거? 수술은 아니고.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녹사를 할 수 있는 언어는? 이지맨. 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아, 야. 오 야. 왜, 왜. 야 그래도 호떡 만드는 거 많이 봤구나. 이게 쫙쫙 누르잖아. 맞아. 야 이거 근데 오, 야. 막상 그림이 괜찮은데?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되게 향했다. 아, 냄새 난다 냄새 난다. 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야 탔다 야, 탔어 탔어 에휴. 심장의 색깔은 블랙 시커멓게 다 버려져. 호떡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신다. 나 있어. 근데 안에는 부추 넣어. 지금까지 그런 요리 실력은 오줄 수가 없지. 이거 거의 탄 건가? 그렇지, 탔다고 봐야지. 맛있어 보인다. 야, 도대체 너는 뭐가 어디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야, 벌써 맛있는 냄새 나네.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진짜 그럴싸하게 맛있네. 밀스야, 빨리 크림 발라. 맞아, 맞아, 맞아. 덕지덕지 발라. 잠깐만요. 발려? 안 발려서 그냥 얹혀놔야 돼. 어, 덤밀 씨 섬세하네. 보니까. 됐어. 오케이, 됐. 올릴게요. 고. 야. 이렇게 여기 녹인다고 얘가. 그렇지. 여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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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괜찮아 괜찮아. 거기서 살 단 거 같은데 거기? 이 친구가 또 캐나다에서 요리를 또 오래 했지. 스시집에서. 대충 그냥. 이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맛도 안 나 이거. 올릴게요. 올라가고. 오 예스. 그렇지 그렇지. 와우. 그렇지. 오 마이 갓. 간다 간다 간다. 이야 이야 미친 미친. 오, 잘 뿌린다 잘 뿌린다. 아 이거야 이거야. 오 잘 뿌리네. 야 박수 치기도 힘들어 이걸로. 맛이 괜찮을 것 같아? 빨리 너무 먹고 싶어. 야 아 야 오. 와 그 표정 봐봐. 세상 행복해 보여. 우와. 야야 이거 좋다 야.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맛이야? 그 치즈가. 너무 많이 아~ 크림 치즈가? 아, 맛도 안 나 이거. 아 나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 와. 떡갈비 아니야? 와 맛있겠다 이거. 아 이런 게 맛있지. 오. 싱거워서 맛있어. 야 맛있네. 야 근데 크림 치즈 대박이야. 아이스크림 더 넣어서. 더 넣으면 맛있겠다 진짜. 야 과연 맥주랑 어울릴까 모르겠다. 아 괜찮다. 왜 맥주랑 먹는지 알겠다. 이게 되게 느끼하잖아. 그 느끼함을 싹 다 이렇게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냥. 아 난 너무 난데. 근데 멕시코에서 하도 이런 식으로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 같아. 얘는 뭐야 멕시코 사람도 아닌데. 어 아유 고마워. 나랑 한 칸씩 나눠 쓰자. 야 근데 토크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치킨 키친 타월을 이거 한 칸씩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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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아니야 일어나지 마 준이 앉아 두 명이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알바도 막 같이 했었어 게임 그 하는 플스방에서 내가 오전 쪽 오후 쪽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시급이 한 3천 얼마였냐 시급이 너무 낮아 2,900원 막 3,100원 막 이래 근데 래퍼끼리 친해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아 아, 생각보다 그 힙합 뮤지션이 그걸 똑같아 막 밖에서 막 와 막 금 막 이렇게 끼고서 집 가면 이제 배고파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콩비지에다 밥 먹고 솔직히 우리가 오프닝 찍을 때 그 우산 아, 그 유명한 아, 그 패러디 패러디 한번 해봤었거든 아, 원래는 이제 그 상황 자체는 실제 상황이었어 녹사 좀 우산 좀 갖다 줘 이러고 끊었는데 우리 사장인 디플로 형이 이거 재밌는데? 아, 재밌네 스토리 한번 올리자 그래서 여보세요 녹사령 나 지금 비가 너무 와 아 이거 우산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승질을 내냐고 아유 내 아침에 우산 가져가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비 온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떨어져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종합하면 조회수가 한 1,000만은 될 거다 아니 실제로 1,000만 와우 길에서 어떤 분이 날 보고 어? 우산 영상 잘 봤어요 그거 궁금하다 어떻게 래퍼가 됐는지 14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게 됐었어 래퍼가 돼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힙합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옷 막 크게 입고 머리 빡빡 밀고 한국 사람의 중에서 내가 제일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물론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멘트를 하지 마 나도 비슷해 집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음악을 좀 빨리 접했어 그래서 뭐 어렸을 때 힙합 좋아해서 중학교 때 듣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사 쓰고 랩하고 서른 전에 회사에 들어왔지 그럼 앞으로 얘는 계속 하고 싶어? 혹시 단타로 짧게 맛보고 버리셔도 되니까 버밀스랑 같이 가면은 또 예, 가격대도 예. 맞춰드리거든요 거의 그냥 원 플러스 원이라 보시면 돼요
노밀스는 예능 좀 도전해보고 싶은. 아 나는 사실 옛날부터 코미디언이 이제 꿈이었거든. 래퍼인데 예능하는 거 이상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음악은 음악이고 방송은 방송인데 둘 다 이렇게 유쾌하고 좀 웃긴 쪽을 원래 좋아하니까. 만약에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아 단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음악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앨범 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음악을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랩을 조금만 좀 들려주면 안 돼? 한번 어려운데. 예. 꼬리 쫓겨 너무 집착 말길 후회를 쫓긴 생각 너무 짧지 바닥을 빨리 봤어 다행이야 이젠 바닥에 닿는 기분 New Bugatti 영원하게 별들의 shine 우주의 시선은 선 짧은 삶 람처럼 삶을 shine yo 살아남아 살아나가 yo 빨간 버스 위 라이딩 주머니에 요차비 빠져들어 내 라임이 놓쳐버려 버스 다 눈참 봐도 괜찮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사실 지나고 나면 다 탄탄대로 그때 가는 거 맞다 자가리 이렇게까지 야 오 얘는 좀 심리 심리 한번 사실 랩 아니면 노래도 돼 덤빌스 오랜만에도 짧게 한 소절 갈게요 하나 둘 셋 빠져드는 얘기 구명소음에 나오는 얘기 아니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지? 드라마 OST인데 공항에서 항상 하는 게임인데 밸런스 게임! 놀토에서 녹사를 빼고 덤밀스 넣어준다고 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덤밀스 하나 둘 셋! 아 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난 혼자서는 거기서 못해 난... 아니야 녹사지다 큐를 막아 아니 보지 말고 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보고 있어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야 일단 가고 보고 나 못 들어가 형 없으면 못 가지 넉세령을 이제 씌워내고 내가 들어간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밀스야 나 지금 3년간 미국 공연 투어를 가야 돼서 오래 가네 잠깐 3년이면 나 가서 사는 거 아니야?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나 돌아오는 거야? 고등어 한번 잠깐 메꿔주고 하면 오케이 하는 건데 이제 야, 솔직하게 조금 불편해서 그런 거지? 근데 내가 한 2-3회 정도 같이 해주다가 쳐내는 거면은 BTS 랩을 하는데 피처링을 둘 중에 한 명만 알 수 있다 본인이 할 것입니다 야 이거는 인생의 단 한 번 기회다 자 내가 하겠다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볼게 하나 둘 셋 야 이건 양보 못한다 혼자 하고 돈 좀 떼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 명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정리 둘이 소주를 먹으러 갈까 분명히 아 소주를 먹으러 가고 둘이 딱 테이블 앉아서 어떡할 거야 덤빌스가 아이 형이 해 그럼 아이 누가 해 그럼 내가 할게 아, BTS와 덤빌스에게 동시에 피처링 제가 왔는데 근데 한 명밖에 정했습니다 예 정했어 잠깐 눈 좀 감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겠다 하면 손을 들고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내가 절레절레 할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덤빌스 뭐 어떤 거 했을 것 같아? 아무래도 또 우정도 있고 야 아니 BTS는 정말 너무 뛰어난 뮤지션들이고 정말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정도의 그런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가장 가까운 건 또 덤빌스잖아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미안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덤빌스한테 그때는 좀 그랬다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잖아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아마 덤빌스 거를 해주고 평생을 후회할 거야 내가 그때 야 내가 그거 안 해갖고 내가 이 꼴이다 지금 야 내 미치겠다 너 왜 그러냐 내 인생에 나타나서 왜 그러냐 혹시 실제로 이렇게 서운한 적이 있어?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한번 잔소리 한 적 있어 잔소리 했나? 가끔 잘 삐져 이제는 안 삐지는데 옛날에 그랬다 이거지 어느 날 뭐 이렇게 놀자고 아 형 술 먹자 이러는데 다들 아 나 약속 있어 가게 미치가 삐진 거야 아 그럼 나 놀아 이러면서 간 거야 진짜 야, 어떻게 삐졌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택시 타고 갔지 택시 타고 간 거지 아니 어이가 없어서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아니야 서른 되게 29살이었어 덤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리스펙트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 힙스럽지 덤밀스가 앨범에 없는 경우가 없었지 이제 내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그때 내가 신인이었을 때 독특한 캐릭터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러줬었어 랩에서는 기믹이라고 하잖아 덤밀스가 갖고 있던 기믹 되게 앞서간 기믹이었어 약간 바보 랩 같은 거야 나는 밥 먹었어!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는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왜냐면 배고팠어! 뭐 이런 거를 근데 지금의 외국 랩이 다 그런 식이야 엄청 심플하고 그렇지. 되게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나는 덤밀스인데 음악 성향이 많이 다르지 덤밀스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신나는 트랩뉴라면은 나는 좀 무거운 약간 붐뱁 그냥 쿵짝 같은 음악 쿵빡 쿵쿵빡 쿵빡 쿵쿵빡 이런 걸 더 좋아했지. 서로가 음악이 다른데 얘가 만약에 어디가 비어 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해줘 하면 바로 그렇게 어 할 수 있지. 어 나는 야 밀스야 이런 거 좀 해줘 그럼 얘도 바로 그렇게 해줘. 더 밀스랑 나랑 작업하는 접근이 달라. 밀스는 이제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주도 돌아오는 비행기 이렇게 쓴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트랙에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바로.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년 초에 앨범을 내는 걸 목표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일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망한 것 같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제 1Q87이라는 EP이 나왔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다 좀 잘 들어주시면 1Q87 1Q78? 아 1Q87인데 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 거 1Q84 책에서 따온 거야. 아~ 근데 87년생이잖아 그래서 1987의 9를 Q로 바꿔서 퀘스천의 Q야. 궁금증이 많은 87년생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삶의 어떤 그런 질문들 그래서 1Q87이야. 오 생방송 깊다. 우와. 뭔가 내가 또 하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그걸 빨리 착수를 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빨리 좀 만들고 싶다. 그런 게 계획에 있어. 앞으로 합정이 오면 여기 뭐 스튜디오 쪽으로 오면 밥 먹자! 어 그러면 나와야 되고 아 제작진이 같이 오셔? 아니야 아니 그러면 됐어. 아니 더미스랑 합의 한번 봐볼게. 어 그래 그쪽으로 저 좋은 쪽으로 오케이 더미스가 발표할게요. 예 넉살의 더미스의 초이스는? 아무래도 그 배고플 때 이제 합정이 오면은 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좋겠다. 진짜! 오야! 아니 오늘 만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뭐 방송이나 컨텐츠에서 만나도 이제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 꺼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나? 좀 아 턱이 짰구나. 너무 쪼이는 거 아니야? 여기 귀쪽에 나 형 좋아해서 그래. 나 형 좋아해서 그래. 외모 개그 시작했어? 야 둘이 쌍둥이야? 쌍둥이냐고. 야 둘이 쌍둥이야? 근데 왜 둘 다 못생겼어? 아. 그러면 개그맨 돈 잘 벌어? 미안, 나 궁금해서 그래.